아니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합니까 기자님. 아니 기사를 그런 식으로 쓰니까 우리 애들 이미지가 다 떨어져. 여보세요? 아 나 진짜 뿌겠네. 아, 얘는 왜 이렇게 맨날 사고만 치고 다니는 거야 진짜. 사장님 화장은 치열하게 머리는 확실하게 다리는 조금 더 졸라매 해. 나왔어. 뭐가 그렇게 기분 좋아. 난 기분 나빠 죽겠는데. 뭐 어디 갔다 왔어? 극장 갔다 왔어. 팝콘 먹고 가지. 빙고. 아 사장님 나 배부른데 먹을래? 뭘 먹어? 네가 야 웬일이야 배부르다고 나가고. 자 먹어. 야 몇 통을 먹은 거야 진짜. 야 민경아 너 먹는 거에 좀 신경 쓰지 말고 이번에 캐롤 음반 준비하는 거 그거를 좀 연습해라고 했잖아. 알았어 연습할게. 울면 안 돼. 네. 울면 안 돼. 왜 울어? 울면이 왜 안 돼? 내가 울면 얼마나 좋아하는데. 아 울면이 거기서 왜 나오냐고. 야 다른 거 불러 다른 거. 아 나 진짜 깜짝 놀랐네. 루돌프 사슴 맛있겠다. 야 사슴을 왜 먹냐고. 아 미치겠네 진짜. 민경아 내가 네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내가 요즘 살 맛이 안 나잖아. 내가 살맛 나게 해줘? 뭐 어떻게? 물어. 뭐 왜 그러냐 진짜 오늘. 나 사실 남자랑 헤어져서 그래. 기사 내줘. 그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군데? 이승기. 뭐. 아 그래 야 민경아 어? 그래 뭐 니랑 사귀다가 헤어졌다 치자. 니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어 차이지에서 했으니까 차이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찼거든. 뭐라고? 내가 빵 찼다고. 죽었겠는데? 와 이 다리로. 와 장난 아닌데? 사장님! 아 그래 알았어. 아무튼 간에 헤어진 이유가 뭔데? 아니 아이스크림 안에다가 반질로 놓은 거야. 아 좋은 거잖아. 먹는 거로 장난치는 거 제일 싫어. 나도 얘랑 장난치는 거 제일 싫어. 어? 한 가지만 물어보자 그러면. 너 이승기가 좋아? 깐풍기가 좋아? 당연히 이승기지. 서비스로 군만두 나오는데? 이승기. 오. 야 나갈 때 요구르트 줘. 깐풍기. 네 그래. 나 깐풍기 좀 줘. 요구르트는 10개짜리 팩으로. 야 사무실에 깐풍기 어딨냐. 아 나 진짜 죽겠네. 아니 그나저나 아 지금 얘는 뮤직비디오 찍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아, 잠시만요 보라 언니 들어가실게요. 잠깐만. 야 빨리 와라. 비키세요. 보라 언니한테 가까이 붙지 마세요. 보라 언니 도벽 있어요. 항상 조심해라. 어머 그새 또 훔쳤어. 언니 조심 조심. 물 물 하자 먹고 지금 시간 없으니까 보라야 어? 바로 촬영 들어가야 돼. 어? 자 스태프들 다 기다려. 자기야, 내가 지금 온몸이 뻐근해 죽어봐야 정신 차리지! 야, 몸이 안 좋으면 병원 좀 데리고 가야 된다. 잠시만요, 보라 언니! 스트레칭 하고 가실게요!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어, 야 스트레칭 너무 심하게 했잖아. 어? 야 보라 촬영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촬영 어, 오늘 야외 촬영까지 있잖아. 잘해줘야 돼. 맞아. 잠깐만 날씨 괜찮은가? 날씨? 걱정하지 마 금순아. 뭐, 야 얘가 뭘 한다고. 날씨 예보입니다. 오늘부터 강추위로 인해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오늘 외출하시는 분들께서는 잠시만요 똥폼 잡지 말고 빨간 내복 입고 가실게요. 신기하다 지금. 어 깜짝이야. 그리고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예정인데요. 크리스마스에 데이트 나오시는 커플분들께서는 잠시만요 다 싸우고 깨지고 가실게요. 아니 김순아 그 모든 커플이 다 깨지니? 언니도 애인 있어요? 너무 좋다. 키만 빌고도 그 남자. 자자자자자 시간 없으니까 빨리 신곡 발표하고 가자. 오케이. 어, 어. 이번 제 신곡 제목은요. 오빠의 결혼식 날 식이 끝난 후에도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던 걸 오빠를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식권을 못 받아서였어. 야 노래 완전 좋은데? 야 보라야 이번 노래 딱 나오면 인터넷에 딱 들어가면 자기야! 내가 지금 인터넷에서 존재감이 없어 죽어봐야 정신 차리지? 야 말도 안 되지. 검색하면 다 잠시만요 보라 언니 실시간 검색어 1위 하고 가실게요. 1위 하겠습니다. 1위 하자. 1위 하자. 1위 하자. 1위 하자.
이리 가자, 이리 가자. 어? 아니, 이리 하려면 준비할 것도 막. 어떡해? 이리 가자. 어머! 얘들아, 도와줘! 이거 어떡해? 얘들아, 도와줘! 출동! 출동, 도와줘! 내 사랑, 엑소 만나길 희망해요. 클럽 가이 완성! 목숨이 위험해요! 야, 니네 때문에 내 목숨이 위험하다, 진짜. 아, 나 진짜 뿌겠네. 아, 그나저나 이 드라마 펑크는 또 어떡하냐고. 아, 이 드라마 누가 하냐? 그 드라마 제가 할게요. 뭐? Wake up in the morning feeling like PJ. 그래, 뭐, 민경이 보라 다 필요 없어. 우리 몸을 사리지 않는 연기파 배우 우리 지민이 말씀인데. 오늘따라 입이 왜 이렇게 텁텁해? 왜, 뭐, 왜? 아, 지민아, 이런 건 네 혼자 하지 말고 좀 같이 해. 어, 나도 좀 텁텁하단 말이야. 줘봐, 이거 뭔데? 소주야. 개운하지? 아, 개운해. 아, 야, 소주를 왜 들고 나? 어, 오늘 스토리 너무 괜찮네. 아, 그래, 대본 봤냐? 어. 그럼 대본대로 가자. 근데 이것도 뭐예요? 아, 왜 또? 아니, 여기 엄마 아빠가 철들라고 잔소리 하는데도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씬 있는데. 야, 이거 괜찮은데? 나 이거 대역 쓸게요. 야, 어른들 말 잘 듣는 좋은 캐릭터인데 왜 대역을 쓰냐고. 그래, 캐릭터는 좋아. 물론 어른들 말 잘 들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면 살쪄. 아니, 살찌라고 생각하지 말라니까. 잠깐만 있어. 아, 뭐야. 아, 여보세요? 아, 예. 행사 그 해. 예?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무슨 전화인데? 아니, 강원도 행사 들어왔는데. 아니, 강원도 사투리 너무 심해가지고 내가 못 알아듣겠다니까. 그 전화 제가 받을게요. 아니, 네가 어떻게 해. 내 김지민이래요. 그 기끄냐고 활짝냐고 내 말 떡대기 잘 들어봐요. 그 행사 있잖소. 그 내가 한대니. 내 그 느낌 잘 알드래요. 뭐? 느낌 잘 알드래요. 해가 됐어요. 누가 보면 너 강원도 사람인 줄 알겠어. 강원도가 너 옥수수는 안 먹을게요. 내 강릉이 다 털릴 것 같으니까. 지민아, 그런 걱정하지 마. 아, 맞다. 이번에 그 소식 들었어? 뭔데, 뭔데? 영화 친구 3가 제작된다잖아. 어. 주연급 배우들 다 지금 캐스팅하고 있어. 오디션 준비해야 돼. 친구, 친구, 제가 해볼게요. 계속해서 연습 좀 해보자. 친구 돼서 어떻게. 어, 느낌 좋아. 네가 가라, 하와이. 아! 고마워라. 많이 묵으면 살짝. 아니, 찔리는 장면인데 왜 살찌냐고. 이것도 뭐야? 으이, 짜증나. 아니, 여기 남친이 집 앞에 갑자기 찾아와서 쌩얼로 나갔는데 남친이 나 못 알아보는 신 있는데. 야, 이건 좀 그런데, 이거. 아, 왜 울어? 느낌 아니까. 내 쌩얼 개떡같아서 잘 수 있어. 아, 진짜, 아, 그래, 걱정하지 마. 너 쌩얼 이뻐, 이뻐.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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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자, 뚝. 자, 어, 자, 요것만 잘하자. 어? 요거 뭔데, 감독님 뭔데? 특별히 부탁한 거야. 어. 의자왕과 삼천궁녀 중에 한 명인데, 낙하암에서 떨어지는 신이야. 잠깐만, 사장님. 삼천궁녀 중 한 명이라고? 나 그런 급 아닌 거 몰라요? 의자왕이 공유잖아. 1인 삼천역 해볼게요. 느낌 아니까. 전하, 부디. 옥체 보존아 없어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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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전화! 전화! 아, 나 진짜 뿌겠네. 아니, 아니 우리 회사에 제대로 된 배우가 하나도 없어 진짜. 여기 있잖아. 메리 크리스마스잖아. 아, 선생님 연말인데 집에서 쉬고 계시지 또 왜 나오셨어요? 오, 나 자나 때문에 짜증나 죽겠잖아. 아니, 이 귀여운 애가 왜 뭐 때문에 짜증난다고요? 자나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썼는데 네. 글씨를 너무 흘겨써서 못 알아보겠잖아. 아니, 그럴 수도 있죠 뭐. 고양이 주제에 글씨가 개발 세발이잖아. 아, 선생님 진짜 기분 안 좋으시면 집에 가서 쉬고 계세요 그냥. 나 좀 케어해 주잖아. 뭘 케어합니까? 나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러볼까 하잖아. 아, 무슨 캐롤이요? 내 품격에 맞게 외국 노래를 하고 싶잖아. 아, 어떤 거래? 내가 한번 들어볼게요. 아, 잘 못하시면서 또. Feliz Navidad, Feliz Navidad, Feliz Navidad. 왜 갑자기 안 불러요? 영어 모르잖아, 짜증나잖아.
아, 그걸 나도 짜증나 죽겠어요. 빨리 들어가세요. 예. 나 이번에 연기대상 가서 혼자 노래할 거야. 아, 뭐 축하 무대 하신다고요? 그래, 무대에 쓸 거야. 아, 어떤 거 하시는데요? 시스터의 나 혼자 밥을 먹잖아, 나 혼자 영화 보잖아, 나 혼자 춤을 추잖아. 이거 왕따잖아, 짜증나잖아. 짜증나시면 그냥 집에 가서 쉬고 계세요. 예, 들어가세요. 예. 나 시상식 가야 되잖아. 아, 어디 가신다고? 시상식 이렇게 입고 간다고 이거를? 이번에 시상식에는 남자들이 나한테 선물을 많이 줄 거지 않냐? 어, 어떡해요? 선물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드레스를 준비했잖아. 아니 뭐야, 양말 드레스잖아. 아, 이게 뭡니까? 몸에서 발냄새가 나.